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이로 만들어진 화분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저희 집에 식물들이 다 죽어가지고 화분만 남아 있었는데 이 화분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죽지 않는 식물을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장식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실루엣 카메오 4를 이용해서 식물의 형태를 드로잉 해봤습니다. 우선 프로크리에이트로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할 건지 한번 스케치를 해봤어요. 식물이 길게 아래로 내려오는 타입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해요. 대충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한번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봐볼게요. 우선 실루엣 스튜디오로 해당 이미지를 열어봤고요.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식물의 형태를 제작을 할 거라 길이가 길면 길수록 좋을 것 같아가지고 A4 용지 사이즈를 최대한 활용해서 제작을 해봤습니다. 세로 타입, 가로 타입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세로 타입으로 설정에 맞춰놓고 A4 용지 최대 사이즈로 커팅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이것도 종이를 세 장을 겹쳐가지고 약간 풍성한 느낌으로 입체 타입을 표현을 할 예정인데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커팅될 식물을 가장 길게 설정해 봤습니다. 이것도 가운데 부분은 좀 길게 하고 양 옆으로 갈수록 조금 짧아지는 듯한 느낌으로 설정을 해봤고요. A4 용지 3장으로 커팅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짧아지는 공간이 생기면 그만큼 빈 여백이 생기게 되는데 이만큼 빈 여백이 생기는 곳에는 좀 짧은 풀을 만들어가지고 약간 부족해 보이는 부분에다가 조금 더 붙여가지고 풍성한 느낌이 나도록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빈 공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빈 공간은 최대한 메꿔가지고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인 게 어쨌든 커팅을 하려면 칼날을 또 소모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소모성 아이템이어가지고 칼날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칼날이 무뎌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필요 없는 걸 굳이 커팅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도 저는 종이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빈 공간도 메꿔가지고 알뜰하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의 특징은 이 상단 부분을 이어줘가지고 이걸 돌돌돌 말아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형태로 제작을 하는 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디자인의 총 3장을 뽑을 예정이고 물론 제일 첫 번째 거가 가장 길게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뽑는 두 번째 이미지는 조금 더 짧게 설정을 했고 마지막으로 뽑는 이미지를 가장 짧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빈 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공간에는 또 개별로 풀립을 넣어가지고 빈 공간이 그냥 버려지지 않도록 꽉꽉 메꿔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그럼 한번 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도 사용한 종이는 두꺼운 도화지를 사용을 했고 진한 연두 색깔 두 장과 밝은 연두 색깔 한 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한 가지 컬러로만 구성을 하면은 조금 단조로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색깔 톤 차이가 조금 많이 나서 어울릴까 하고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너무 단조로운 것보다는 조금 다양성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약간 톤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나더라도 포인트 개념으로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커팅을 해서 종이를 떼어냈는데 이 종이를 떼어내는 작업을 여기에서 조금 주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이어져 있는 줄기 부분이 굉장히 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힘으로 뜯어내다 보면은 이게 약간 끊어지거나 구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처럼 저렇게 막 잡아당기지 말고 하나하나 정성으로 떼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막 잡아당기기는 했는데 다행히 끊어 진건 없이 잘 커팅이 돼서 만족스러웠네요. 여러분들은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떼어내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커팅이 다 된 풀립을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약간 겹쳐지는 듯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플립이 이렇게 빳빳하게 되어 있지 않고 약간 곡선으로 라운딩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저거를 약간씩 동글동글한 느낌으로 말아주는 작업을 추가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저 동글동글 말아주는 작업이 별로 안 어려워 보였는데 저 동글동글한 이파리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다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안 하면은 약간 리얼리티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장식용으로 할 거니까 그냥 풀립의 느낌을 살리려고 하나하나 다 동글동글하게 말아줬습니다. 그리고 목공용 본드를 이용해서 저 풀립이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원형을 이루어가지고 부착을 해줬고요. 저 갈색깔 화분 안에다가 이 종이로 만들어진 식물을 넣어가지고 잘 고정을 해줬습니다. 이 풀립을 조금 더 말아가지고 자연스러운 줄기 느낌을 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저 둥글둥글 마는 게 너무 힘든 작업이어가지고 저는 요 정도에서 만족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식물은 시들지 않아가지고 이 화분을 버리지 않고 장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저는 만족스럽네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